반갑습니다. 예, 너무 잘 걸으세요. 치료 전, 치료 후 MRI 사진이에요. 네. 뭐가 달라졌냐면 신경 뒤에는 이 새카만 연부 조직 있죠? 네. 이게 없어졌어요. 그래서 이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. 네. 밤에 주무실 때도 다리 쭉 뻗고 못 주무셨죠? 다리 네. 지나가지고요. 네. 그전에는 벽에를 엉치에다 대고 잤어요. 수술하고 나서는 안 하고 자니까 더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좋으시네요. 네. 협착증이 있을 때는 천천히 내가 활동량을 줄여왔기 때문에 네. 내 다리 근육이 약해져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해진 다리 근육을 다시 운동을 하셔가지고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셔야 돼요. 그다음에 일하실 때에도 쪼그리고 앉거나 땅바닥에 앉거나 이렇게 일하시는 거는 허리 좀 무리가 가세요. 의자든 아니면 그 방석이든 그런데 앉으셔서 일하셔야 돼요. 아셨죠? 잘 네. 알겠습니다. 네. 아니, 너무 좋으세요. 네. 치료가 너무 잘 됐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통증이 사라지니 틈나면 허리를 짚던 손도 바른 자세로 바뀐 명숙 씨. 걷는 속도도 확실하게 달라진 게 더 당당해진 것 같습니다. 다리가 너무나 쑤시고 저리고 마비가 오고 해서 걸음을 못 걸었고요. 수술하고 나서 걸을 적에 다리가 너무 가볍고 편하고 저린 느낌을 얻고 못 느껴서 좋고요. 행복합니다. 엄마. 아, 우리 아들 맞아. 왔어? 응. 아이고, 오래간만이야. 몸은 어때, 이제? 아, 엄마 몸 좋지. 안 아파? 아, 날아갈 것 같아. 좋아졌네, 안 아파. 응. 엄마 잘 걸어서 좋지. 응. 어, 너 눈물 날 것 같아. 이거 봐, 알아보실 거. 저 제가 못 해드린 거니까. 저 때문에 아픈 거일 텐데 아프니까 좀 짜증 많이 냈죠. 이제 하는 소리 미안했어요. 짜증만 내서. 안 아프신 것 같아요. 기분 좋아요. 멀어서 그런데. 아, 전화 왔네, 이형은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여보. 예. 네. 몸은 어때요? 어, 몸 좋지. 아이고, 그래서 다행이네. 수술 잘 받았는가만. 아니, 잘 됐어요. 아빠. 어이. 엄마 너무 좋아졌는데? 아, 그래요? 어. 아이고, 이제 당신 몸도 다 이제 도와주고 다 나섰은 게 아들, 딸 다 될 거 여행이나 한번 이제 돌아봅시다. 네, 기분 좋아요. 같이 네. 갑시다. 아들한테 뭐 몇 개나 쓴 게? 네. 잘 받고 네. 잘 내려와. 예. 네. 사랑해. 저도 사랑해요. 아빠 네. 저도요. 화이팅. 네. 아빠가 보냈습니다. 아이고 고맙게. 그동안 고생 많았어. 아. 이제 아프지 말고. 어. 이제 행복하게 살자. 재미나게. 네.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더 악착같이 산 세월. 그 세월들이 쌓여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명숙 씨. 이제는 건강과 행복한 삶,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욕심내야 할 때입니다. 앞으로 꽃길만 걷길 바랄게요.